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본 과정에 이제 참여하신 거 이제 환영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그 이제 긴 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업무 때문에 이제 바쁘시겠죠. 이제 틈틈이 공부하실 텐데 그래도 중간에 뭐 지치거나 이렇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신 요 과정 이제 마치시면은 다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첫째 시간인데요. 이게 이제 정규 과정이니까 여러분 요 이제 교재 준비되셨죠? 올해 새로 나온 교재. 협회 교재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교재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과목 제일 먼저 그 선물 옵션 개요 이렇게 나오죠? 네, 시작을 해볼까요? 선물 옵션 개요, 이제 파생 상품이 되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다룰 내용, 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이요. 제일 먼저 이제 파생 상품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선도나 선물, 옵션, 수학. 이거 우리 이제 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과목이 그 장래 파생 상품을 공부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물이 있어요. 선물하고 옵션이 이제 장래에서 거래되는데, 걔네들의 경제적 기능이라든지 이제 결제 안정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이 파생 상품은 그 이용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파생 상품 거래하냐? 헤지 투기, 예, 스프레드 차익 거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거래 형태가 있고요. 선물하고 이제 선도 차이도 볼 거고요. 아주 중요한 이제 선물 가격 결정 원리. 선물 가격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그 이제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내용, 옵션 이제 기초 개념들, 옵션과 이제 선물은 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ITM, ATM, OTM, 우리말로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이제 반드시 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가격, 이제 프리미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가치, 본질 가치, 시간 가치, 본질 가치를 이제 또 내재 가치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것도 볼 거고, 마지막으로, 옵션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변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이제 변화를 갖고 오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요 파트에서 다룰 건데요. 여기 이제 이거 선물하고 옵션 기초 개념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주식 관련 금리, 통화,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거기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시험에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 놔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자, 그럼 이제 교재, 1장에 여러분 이제 장래 파생 상품 개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파생 상품의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파생 상품을 영어로 이제 참고죠? 디리버티브죠? 디리버티브라는 게 이제 파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건데,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서 파생상품 이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초자산은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 또는 통화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제한은 없습니다. 원래 이 파생상품은 위험 관리하려고 나왔죠, 여러분. 이제 해지한다 하지 않습니까? 위험 관리. 그래서 이제 주로 시장 위험이 이제 가격 변동 아닙니까? 그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이제 다른 목적으로도 이제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또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선도를 영어로 이제 포워드라 그럽니다, 여러분. 포워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선도 거래고요. 선물은 퓨처스, 이제 미래를 사고 판다 그래서 이제 퓨처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옵션 수학은 그 자체가 이제 영어고요. 근데 여기서 이 선도나 선물은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예약 거래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의 물건을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현재 맺는 거죠. 현재 약정을 맺고 미래 만기 때 가서 돈 주고 받고 물건 주고 받는 그런 형태가 이제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인데요. 요거 차이점 뭐냐면 요 선도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래, 거래소로 옮겨온 게 이제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은 무조건 장래 파생이에요. 선도는 장애고.
그다음 이제 옵션은 여러분 이제 권리를 사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살 권리 콜, 팔 권리 풋. 그럼 이 옵션은 장래 옵션도 있고 장애 옵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이제 옵션이고요. 수왕, 이건 이제 교환한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이제 교환을 하는 건데요. 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이제 이자율 수합도 있고 원화하고 달러 이렇게 이제 통화 수합도 있죠. 이것은 이제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장외. 자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지만 이제 꼭 챙겨놔야 되는 거죠. 장내에서 거래되냐, 장외에서 거래되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1과목은요 장내 파생이니까 선물하고요 옵션 이제 그걸 다루는 거고요. 2과목으로 가면은 이제 수학 이걸 이제 많이 다뤄요 여러분. 장외 그리고 장외에 또 옵션이 있으니까 장외 옵션 수학 이걸 이제 2과목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파생 상품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도형, 옵션형, 합성형.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네 가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래 기법에 따라서 선도, 선물, 옵션, 수왕. 근데 걔네들의 이제 손익 구조가, 파생 상품과 미래를 사고 파는 거죠, 여러분. 선형 구조를 갖냐. 요 그림이 여러분 선형이죠? 선형은 이렇게 무한이익, 무한손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선형 구조고, 이런 게 이제 꺾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형 수익 구조를 갖는 걸 선도형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나 수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선형 구조예요. 이익 손실이다. 이제 선형. 예, 이런 형태를 취한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야 이제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옵션은 손익 구조가 꺾인단 말이에요. 이제 비선형이라는 거죠? 또는 비대칭. 이렇게 이제 손실은 제한하면서 예, 이익은 계속 낼 수가 있고, 이 X축이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니까. 그래서 예, 옵션이 이제 콜 옵션, 풋 옵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캡플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금리 파트 가서 공부할 텐데, 이 캡이나 플로우가 예, 금리를 사고 파는 장애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파생 상품이란 말이에요. 장애 파생. 근데 이게 옵션 상품입니다. 예, 금리를 사고 파는 옵션.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옵션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합성은 이제 섞은 거예요, 여러분. 파생 상품은 만들면 돼요. 결합하면 다양한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선물 옵션 그러면 예, 선물하고 옵션이 결합된 상품이고요. 수합션 이건 이제 이 과목에서 다룰 텐데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예, 이건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캐플로 그러면 옵션 상품이고 이렇게 이제 수합시연 이런 말 하면 이제 합성 상품이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이거 2절이죠 여러분. 섹션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절이니까 2절 장래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래 파생 상품 그러면 항상 선물을 이렇게 연상하세요 여러분. 선물이 대표 선수니까. 장래, 그러면 이제 선물. 그럼 이제 선물이 갖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 제목만 시험에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생 상품은 이제 위험 관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위험 관리. 그래서 이제 리스크 전가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자, 파생 상품 시장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개 주체가 있습니다. 이제 위험 관리. 그래서 해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예, 자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리스크 있죠? 리스크를 이제 떠넘기려는 자예요. 위험 관리하려는 자. 해저와 그것을 이제 받아주는 상대방이 되는 그걸 이제 투기 거래라고 이렇게 봅니다. 투기자. 리스크를 떠안는 자. 이 사이에 리스크를 이제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파생 상품 자체가 리스크를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뭐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거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리스크는 전가될 뿐이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크 소멸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시장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거래를 통해서 떠넘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다닐 때 여러분 한쪽에서 이제 공사를 하면 그 위에서 여러분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떨어지면은 사고를 입지 않습니까? 그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사를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안전 모자 쓰고 또 이제 그 공사장에 이렇게 차단벽 만들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위험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지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파생 상품은 미래를 사고 파는 거니까 이제 선물 가격이라는 게 이제 미래 가격이에요, 여러분. 미래 가격. 그래서 파생 상품 가격은 다 뭐다? 지금 시세가 아니고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그 미래 가격을 매매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는데요. 언제나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가격을 매매하지만 시장에서 여러분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고평가되고 저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제 커진다. 이것도 순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생 상품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이제 수단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이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가 크죠, 여러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높은 투자 수익,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이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 시장 안에서는 다수가 경쟁하기 때문에 이 독점력이 감소한다. 어느 이제 한 주체가 부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요번에는 이제 시장 효율성이 또 제고된다. 좋아진다는 거죠. 시장 효율성, 이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고. 그럼 요건 뭐냐면, 자, 이 파생상품 시장은요, 시장 안에서 이제 다수가 경쟁하다 보니까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감되는 거죠. 네. 내가 1대1로 하면 상대방 찾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번거로움이 적은 거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이제 주식 이런 거 거래할 때 이제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생 상품 거래도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유동성도 높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예, 살펴봤는데 이 중에 여러분, 요 말이 이제 지금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표현이다. 리스크는 이전 또는 전가되는 거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장래 파생 상품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물의 특징 이래 되겠죠. 자, 먼저 이 장래는 거래소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조건을 다 표준화해 놓는 거예요. 이건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표준화돼 있겠다, 장래니까. 그러면 표준화를 하면 뭐가 좋냐? 아,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장래 상품들이 대부분 유동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돼서 유동성이 이제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선도 거래는 장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장래. 근데 얘와 달리 얘는 이제 상대방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찾아서 조건을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 장래는 표준화 해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청산기관이 이제 있다. 장래는 청산기관,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탁소가 아니고요. 얘가 이제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 그 청산기관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매도, 파생상품은 이제 크게 두 개죠, 여러분. 살 거냐, 팔 거냐.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살 거냐, 팔 거냐. 매수자, 매도자 중간에서 상대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약 이행을 이제 책임져 준다. 요걸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매수자가 있을 거고 매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장외 거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대1로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청산기관은 뭐 하는 거냐면 얘 사이에 매수자하고 매도자 사이에 요게 이제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거래소가 개입하는 거예요. 거래소 안에 청산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 이렇게 있으면 거래소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 매도자, 공이 거래소가 상대방이 돼주는 거다.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선물은 얘가 얘를 몰라도 돼요. 얘 서로 몰라도 돼요. 거래소가 이제 책임져 주겠다. 계약 이행을. 이러면 편리하겠죠? 뭐가 편리해요? 투자자는 이 거래를 할 때 상대방 신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상대방 신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믿을 만한 이제 주체인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얘 이제 거래소를 상대하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이게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는데 요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도를 통해서 이행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청산기관이 무슨 뜻인지, 청산기관 또는 이제 청산소. 그러니까 이제 원활한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청산기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 한 부서에서 이 청산 업무를 해요. 청산소. 이것도 이제 장래 상품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결제 안정화 제도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있죠? 별표 치는 건. 이거 먼저 이렇게 복습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복습하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부족하시면 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한 거 그것부터 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결제 안정화 제도. 여러분 이건 이제 왜 나온 거냐면 여기 좀 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은 현물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시점하고 결제 시점에 시차가 있어요. 그 만기를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적 간격이 이제 좀 깁니다. 그게 이제 파생 상품의 이제 특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매도자든 매수자든 이제 한쪽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배째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생겼는데 상대가 부도 파산하면 못 받잖아요. 이게 이제 신용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이게 이제 선도 거래는 이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을 사전적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래소가. 그게 결제 안정화 제도인데 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결제 안정화 제도에 속하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반대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거래소는. 그러니까 장외는 계약을 맺으면 예, 만기 때 가서 청산이 되는 건데 거래소는 마치 주식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듯이 이 선물은 언제든지 포지션 청산이 가능해요. 중도 청산을 할 수 있어요. 이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이제 그 손절하든 이거 중도 청산 그걸 반대 매매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또 일일 정산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그 주식하고 차이점인데요. 매일매일 전일 가격과 당일 선물 종가, 당일도 이제 선물 종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 차만큼 매일, 근데 언제? 이길 날 결제를 해요. 주로 이길. 그러니까 하루치씩 이익 손실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주고받으면 큰 돈을 교환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위험이 크다. 무슨 위험? 신용위험. 요거는 여러분, 신용위험을 쌍방간에 그 신용위험 줄이려고 나온 거죠. 시장 리스크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위험.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놓고 오늘 상한가 쳤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지 실제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처분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파생상품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선물은 오늘 저기 이익을 봤으면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익분만큼 매일매일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나면 예,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치씩. 다음에 거래를 할 때 증거금을 받습니다. 이게 보증금 받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이제 보증금 성격의 이제 증거금. 이걸 매수하든 매도하든 거래자로부터 이제 징구해요. 그러니까 증거금이니까 여러분 거래 금액을 다 내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일부 보증금 맡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 세 가지가 결제 안정화제도, 즉 예, 이제 결제 불이행 위험, 그걸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 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증거금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증거금 제도, 예, 증거금을 영어로 이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마진. 자, 선물 거래자는요, 그러니까 매수하든 매도하든 공이 매수자 매도자 공이 계약을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때. 증권회사나 이제 선물회사가 중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내는 증거금을 이제 개시 증거금이라 불러요. 요걸 우리 이제 거래소 규정에 공부할 때는 요걸 이제 위탁 증거금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감하고 일반적인 얘기니까 개시 증거금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개시 증거금을 납입하는 거예요. 요걸 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 내라는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정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일 정산 결과 내가 이익 봤으면 돈이 들어오지만 손실 봤으면 돈이 빠져나가서 증거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좌 잔액이 요게 중요합니다.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마진콜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 마진콜이 뭐냐면 이제 증거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진이 증거금이니까. 근데 요 유지 증거금은 내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전산에 세팅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마지노선, 그 인계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개시 증거금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 돼요. 이것도 거래소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떨어지면 증거금을 또 내라.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콜을 이제 통보받게 되고요. 마진콜을 통보받으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 매도 공히 정해진 시간 내, 이 정해진 시간이 나중에 이제 거래소 규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12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날 12시까지 증거금을 더 채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면 개시 증거금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지 밑으로 떨어졌으면 유지까지 채우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냈던 증거금 있죠? 이 상태까지 메꿔 넣어야 돼요. 개시 증거금까지 추가 증거금을 이제 납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해진 시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션 있죠? 이걸 이제 강제 청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증거금 부족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걸 확보 못하면 결제 불이행 이제 위험에 대비를 못하니까 강제로 이제 반대매매 당하는 거예요. 아니, 불리한 가격으로 이제 처분이 되겠죠? 자, 증거금 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상황을 봐볼게요, 여러분. 개시 증거금 200만 원. 요게 이제 투자자들이 내는 거죠? 선물 매수하든 매도하든. 자, 2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근데 이제 유지 증거금은 140만 원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손실이 나서 여기서 요 밑으로 증거금 잔고가 줄어들면 이제 또 내야 된다는 거죠? 자, 1일 정산 후에 증거금 잔고가 135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135만 원 남았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부족하죠? 그럼 마진콜 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증거금 잔고가 지금 상황은 유지 증거금보다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채워놔야 되냐면 개시까지 채워놔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시까지 채워야 되니까 요 5만 원이 아니고 요 200만 원 여기까지 메워야 되니까 요 차가 65만 원 되겠죠? 65만 원에 추가 증거금이 필요하다. 이걸 안 내면 강제 청산하고 주로 요 추가 증거금 납부하는 것은 이제 현금 납부 증거금은 원래 이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또 이제 거래소 규정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소 규정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규정을 봐야 되는데 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꼭 현금으로 증거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대형 증권을 써도 되고 또 이제 외국 통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금액 계산하는 거.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물 투자를 할 때요. 계좌에 좀 돈을 넉넉히 넣어놔야지 처음에 필요한 증거금만 딱 넣어놓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선물 가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출렁출렁하면서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마진콜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 마진콜 당한 그러면 계속 증거금을 내야 되니까 계좌에 넉넉한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선물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약에 요 가격에 샀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이만큼 이익 나는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유지 밑으로 증거금이 떨어진다. 만약에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 물론 이건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냈던 증거금 다 찾고 그리고 요 가격 변화만큼 이제 이익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장래 파생 상품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결제 안정화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 파생 상품 구성 요소 찾으셨죠? 여기는 그냥 가볍게 봅니다.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 구성 요소라는 게 이제 뭐냐면 파생 상품 하나 이제 제도를 만들 때
그 시장에서 이제 표준화해 놓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 근데, 이 파생상품 시장은요, 예,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또 거래소마다도 다르고, 상품마다도 이렇게 조건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고, 그 나라 상황에 맞게 거래소가 이제 규정을 만드는 거요. 일정한 거래 조건을 정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표준화해 놓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을 표준화하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가볍게 이렇게 봅니다. 일단 파생상품의 가장 핵심 뭐예요? 기초자산. 뭘 거래하는 거냐 이게.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이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개념상. 삼성전자 선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초자산 또는 거래대상. 근데 파생상품에 기초자산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요구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만들어 놓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가지수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코스피 200지수 이런 주가지수 또는 금리나 채권 또는 통화 뭐 달러, 위안화, 뭐 엔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상품, 금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기초 자산들을 주로 이제 거래하고요. 계약 단위도 표준화해 놓는데 이게 이제 한 계약이에요, 여러분. 파생 상품은 거래량을 계약으로 표현하죠.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 주, 열 주,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계약의 사이즈도 미리 다 이렇게 정해 놓고 거래를 하는데 자, KRX는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를 말하죠, 여러분. 코리아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제 한국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예, 한국 거래소의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요. 액면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계약이 1억이다. 1억을 사고파는 거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 달러 선물은 한 계약이 만 달러 사고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 자체는 1달러 시세로 거래가 되지만 실제로는 예, 만 달러를 사고파는 거니까 돈으로 환산할 때 이제 만 배를 곱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기초 자산인데 그게 이제 지수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25만 원을 곱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표준화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승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곱하는 값. 그럼 지금 이걸 써가면서 다 외워야 되냐? 아,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나오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이게 다 배우려고 그러면 머리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월. 흔히 이제 만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파생상품은 주식과 달리 계속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만기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거래하고 또 이제 만기가 지나면 또 다른 걸 상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제월이라는 건 만기 이제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이제 실물을 주고받거나 현금 결제. 예약 거래라고 했으니까 예약가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날까지 거래하겠다 이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제 방식에 실물을 주고받는 것도 있고 현금 결제하는 것도 있어요. 돈으로 주고받는. 그리고 또 어떻게 표준화해놓냐면 특히 우리는 이제 금융 선물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주로 이제 만기를 만들어놨어요.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여러분 1월물, 2월물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런 게 좋겠다 만든 거고요. 또 가격 표시 방법도 미리 이제 표준화해 놨는데 자 유로 달러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T본드하고 이제 KTB가 우리나라 국채 선물이에요. KTB가 우리나라 국채죠. 코리아 국채. 얘네들은 이제 금리 또는 이제 채권 선물인데요. 이 유로 달러 선물은 100에서 금리를 빼는 게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이제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금리를 사고 파는데 요 금리가 이제 리보 금리라 그래서 런던 은행과 이제 달러 금리를 매매하는 건데요. 100에서 금리를 뺍니다. 만약에 금리가 5%면 선물 가격이 95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6%가 되면 6% 퍼센트 이제 소득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그냥 빼는데요. 6% 되면 94가 되고 그래서 금리하고 선물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요. 독특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금리 파트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미리 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특이하다. 그다음에 T본드나 우리나라 국채 선물 이거는 기초자산의 채권이란 말이에요. T본드가 미국의 장기채죠. 미국 국채인데 장기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채는 액면 100을 기준으로 선물가격을 거래해요.
액면 100원당 시세를. 그래서 이게 선물 가격의 퍼센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채 선물이 지금 100.5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퍼센트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퍼센트 개념. 예, 또는 100이 지금 100.5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계약이 실제로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보면 이게 퍼센트로 보면 지금 선물 한 계약의 가치가 1억인데 액면 가치는 1억인데 그럼 1억에 100.5% 이렇게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1억을 다 숫자로 표시하면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그냥 100원 기준으로 미국도 100달러 기준으로 예, 좀 다르다. 자, 우리나라 거래소에 달러 선물, 이게 통화 선물인데요. 그럼 통화 선물 가격이 만약에 F가 이제 선물인데 100, 1000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단위가 우리 돈입니다. 원. 그러니까 달러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원화의 크기 있죠? 예, 그걸 이제 표시한다. 이렇게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아, 좀 복잡하군.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 변화 단위, 우리가 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씩 올라가고 얼마씩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틱도 다 선물 종류마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한 틱에 이제 틱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틱매매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틱밸류들도 다 달라요. 코스피 200 선물이 우리나라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건데, 요거 보면 소점 둘째 자리 절반, 0.05포인트 단위로 가격이 변해요. 0.01씩 변하지 않고요. 0.05. 그럼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틱밸류인데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코스피 100 선물이 승수가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 이게 이제 계약 단위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0.05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제한포, 일일 가격 제한포. 우리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있죠. 선물도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요겁니다. 시장이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가격 제한폭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 가격 제한폭도 다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CME가 뭘까요? 이 시카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래소예요, 미국. 시카고 이제 상업 거래소를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여러분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 이제 시카고 상업 거래소 이런 데는 거기서 거래되는 건 가격 제한폭이 없대요. 미국은 주식도 가격 제한폭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RX는 가격 제한폭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앞에 이렇게 좀 봤지만 이런 것들을 거래소가 미리 정해놨다. 그럼 이제 그걸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다. 자, 설명은 길게 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뭐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본 것은 잘 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래량하고 이제 미결제약정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있죠? 거래량이라는 건 이제 다 아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거래. 그러니까 누적 개념이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미결제약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파생상품은. 주식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open interest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 자체가 뭐예요? 결제가 지금 완료되지 않은 이제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위험에 오픈되어 있다. 이제 변동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 미결제약정이 뭐냐? 거래량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특정인 현재, 시점마다 이런 뜻이에요. 만기 도래에 의해서 실물 인수도 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또는 반대 매매에 의해서, 핵심이 이거 여러분.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도 포지션 또는 매수 포지션, 여기 이제 총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량을 따질 때는 한쪽 수량을 따지는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가 100이면 매도자도 반드시 100이래야 돼요.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해갖고 200이 수량이 아니고 교재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여러분 한쪽의 총합이라는 뜻입니다. 매도 포지션의 총합 또는 매수 포지션의 총합 한쪽 수량.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산되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시장에서 거래소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수량. 중간에 반대 매매하면 포지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 매매하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이제 수량을
미결제 학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미결제 학장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선물에 대해서 미결제 학장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2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유출입 자금의 크기를 측정할 때 요 미결제 수량 증감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미결제 약정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잖아요. 누적치가 늘어나는 것은 처분하지 않는 거니까 증가하면 현재 추세 지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미결제 수량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고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매매하지 않고. 추세 지속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반대로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털어내는 거죠. 자, 자금 유출이 돼서 추세가 반전되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미결제 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꼭지 찍고 떨어진다고 보고 미리 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얘는 일일 정산이라는 이제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미결제 약정으로 보면 보다 좀 정확하게 그걸 이제 확인해낼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해하셨으면 교재, 예, 거기 이제 수량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별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교재에 있는 걸 쭉 지금 설명을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공부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험에 이제 최적화시켜서 반드시 필요한 걸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공부 목적이다. 별표는 안 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개가 이렇게 이제 네 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어떤 파생 상품이 이제 거래를 시작했는데 거래자 A하고 B가 각각 50개씩 매수 매도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50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한쪽 수량입니다. 그렇죠? 합이 아니고 한쪽 50. 요건 이제 시장에서는 동일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예를 들면 이제 CD, 그럼 이거 신규 투자자들 아닙니까? A, B, 기존이 아니고 신규 투자자들이, C가 30개 매수, D가 그걸 30개 매도. 그러면 이제 계약이 얘네들끼리 체결되는 거다. 이게 신규끼리. 그러면 거래량은 또 30개. 이날 거래가 30개 발생했으니까 합하는 거, 무조건 합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80개. 자, 근데 이제 3일날, 3일째 되는 날 A, A는 이때 포지션을 갖고 있었잖아요. 매수 포지션을. 그 중에 20개를 매도했다. 반대 매매했다는 겁니다. 50개 중에서 20개를 이제 청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았다? D가. D가 만약에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D도 여기 30개야 갖고 있었잖아요. 매도 갖고 있었던 것을 털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털어내면 매도가 되겠죠? 매도 포지션, 털어내면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기존의 포지션을 갖고 있던 애들이 반대 매매한 거니까 반대 포지션으로 그냥 털어낸 거예요, 여러분. 중도 청산한 거. 그럼 반대 매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래량은 어찌됐든 늘어납니다. 20개의 거래가 있었으니까 늘어나고, 이때도 30개의 거래가 있으니까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C는 기존 포지션 반대 매매하는 거고, E는 없었던 투자자가 새로 들어와서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래가 체결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총 거래량은 지금 이거 다 합산하는 거니까 이제 이만큼이 되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미결제 약정은 처음에 새로 거래가 50개 생겼으니까 요만큼 생긴 거고 그다음에 요때는 신규끼리 또 3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80개 됩니다. 80개. 없었던 계약이 생긴 거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때는 지금 기존 포지션을 반대 매매를 해갖고 털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20개는 이제 청산이 된 거예요. 80개에서 20개가 청산돼서 미결제 수량은 6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계약 중에 20개는 없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도중에 이제 없어진 거니까.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한쪽이 반대 매매, 한쪽이 신규 매수하면 이건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예, 미결제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좀 요 판단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이걸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양쪽이 다 신규다 그러면 없었던 계약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가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결정성 증가되고요. 요 수량만큼. 근데 둘 다 반대 매매 하는 거다. 둘 다 반대 매매, 중도 청산이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계약이 소멸되니까 감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신규고 한쪽이 반대면.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계약서의 주인. 그래서 미결제 수량은 여기 이제 합산하지 않습니다. 불변이다. 요게 이 원리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신규끼리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규니까 50개. 여기 신규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작할 때 더해야 되겠죠. 반대니까 그러면 20개를 빼야 되겠죠. 여기서 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불변이니까 예, 제로죠. 아, 이렇게. 네, 좀 도움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식에서 매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요 말하고 이 선물에서 매도한다. 이거 여러분 매도한다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위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장을 빠져나오는 거죠. 장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식을 팔면 장을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 매도는 이거 장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다 매도다 이거는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의 가격을 미리 사는 쪽으로 포지션 취하겠다. 팔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파는 쪽으로 포지션 취하겠다. 이렇게 매수 매도가 다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매도처럼 장을 빠져나오는 거를 그걸 반대 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올라갈 거로 보고 매수해놨다가 청산하고 청산하는 건 그냥 매도 주문 내는 거예요. 떨어질 거로 보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데 근데 올라가면 손절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털어내는 거 반대 매매하는 건 매수라고 주문 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동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요것처럼 장 나오는 걸 반대 매매 또는 이제 중도 청산이라고 부른다.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 만하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